학교 앞인데요. 오토바이가 왜 이렇게 많냐 봤더니 이제 어린애기들 1, 2학년들 부모님이 와서 데려가려고 오토바이를 딱 대기하고 있네요. 예. 아버지가 아들 딱 데리고 이렇게 데리고 가네요. 여기가 초등학교가 있었네. 여기 지나가면서도 그걸 몰랐네. 헝희안, 네, 학교입니다. 헝희안. 라오스 루앙프라방 초등학교 앞에 풍경입니다. 지금 현재 11시 30분인데요. 수업을 좀 빨리 끝냈네요. 집 가까운데 애들은 걸어가고 조금 먼데는 네, 데리러 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유치원이나 1학년들은 이제 또 데리고 가겠죠. 그런데 저기 선생님 옷이 군복같이 생겼어요. 와, 엄마, 저 뭐요? 선생님이 아니까 그냥 엄마까? 와, 아들을 두 명이나 데리고. 루앙프라방 초등학교 앞 풍경입니다. 예. 저건 아들을 두 명이나 낳네. 우리 아줌마 대단합니다. 아들이 둘인지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두 명을 딱 데리고 가네. 여기도 앞뒤로 애기 두 명. 예. 루앙프라방에 있는 초등학교 모습. 건물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가 오른쪽 건물이고요. 왼쪽 건물이 저가 있어요. 사진 찍는다고 애기가. 루앙프라방에 있는 초등학교 모습입니다. 구경해도 되냐고 하니까 허락했습니다. 다이버. 야, 초등학교 교실을 좀 구경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사메리, 왜 울고 있어? 하이파이브 해달라고. 초등학교. 예.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교실입니다, 여기가. 능성쌈. 애기들 공부한 교과서가 이렇게 있네, 교과서. 희한땅 짜이. 이야, 이거 교실. 시간표 뭐 수업 이거 있을까? 와. 오. 초등학교 교실입니다. 저기 이제 곱셈표가 있고요. 저기 이제 라오스 공부하는 거입니다. 라오스 지도도 있고요. 와, 곱셈. 오, 사바이디. 학교 뒤에는 화단이 있네요. 야채를 심은 화단이 있어요. 와. 세뻐. 학교 앞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어요. 오. 커희안, 헤살라오. 네, 너희는 조금. 오, 교실 앞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어요.
저 그릇에 있는 거는 찹쌀입니다. 찹쌀 카운형. 우리 애기가 공부를 하고 있네. 자. 네.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시멘트로 되어 있는 학교네요. 그리고 집에 가는 애들도 있고 점심시간에 지금 밥 먹고 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애기들은 다 부모님하고 와서 밥 먹고 있어요. 저기 보시면 부모님하고 밥 먹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수업이 끝나갖고 가고 집에 가서 밥 먹으러 갔다 오는 걸까?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2층 건물로 됐어. 저 숫자가 적어진 것이 뭐 2학년, 3학년 이렇게 된 건가 봐요. 2층으로 된 교실입니다. 지금 좀 3, 4학년 정도 되는데요. 건물 3채가 있습니다. 앞에 2개, 뒤에 하나. 4채구나. 요것도 있구나. 가운데 2개구나요. 초등학교 건물이 여기 루앙포라방, 이거 학교가 하나밖에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또 있을 겁니다. 아, 그런데 푸시산 앞에 있는 초등학교. 네. 굉장히 큰데요, 이 정도면은. 건물이 4개나 있어요. 양쪽으로 있고 가운데로 길쭉하게 또 뒤에 좌우로 길게 돼 있습니다.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애, 엄마하고 애기들이. 와, 맛있겠다. 셋. 나도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자, 초등학교 건물입니다. 왼쪽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왼쪽 건물인데, 왔다 갔다 못하게 문이 잠겨 있네요. 학교 모습입니다. 라오스 루앙프라방에 있는 학교 모습.